예. 그 앞부분에 회계 기본 원리 이 부분은 뭐 사실 너무 기초 부분이죠, 그죠? 예, 아주 기초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초 자산, 부채, 자본, 그죠? 여기 그리고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또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예. 이거는 뭐 우리 처음부터 자산만의 부채는 자본이고, 자산 부채는 자본이고, 수익의 비용은 이익이고, 요 이익은 기말 자본에서 뺀게 이익이다, 그죠? 기말이 좀뺀 거죠. 근데 요 기초 자본에다가 항상 여기다가는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뺀다 그랬죠, 그죠? 예, 그것만 하나 좀 하면 되니까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번 문제 계산 문제니까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 자산은 7만 원이다. 기초 부채는 4만 원이죠. 그리고 기말 자산은 12만 원이고 기말 부채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수익은 13만 원이다. 예. 지금 문제에서 이익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구할 수 있죠. 자본은 3만 원이고, 요거 얼마죠? 7만 원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말 자본 7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빼야 되죠. 그죠? 계산 빼는데. 예? 계산 3만 원 빼는데. 여기다가, 그죠? 그 유상증자에 나와 있죠. 그죠? 증자 어떻게 한다? 플러스. 배당 어떻게? 마이너스. 알겠죠? 이게 나오잖아. 답. 여기 얼마죠? 18,000원. 빼니까 얼마? 52,000원. 알겠죠? 예, 이렇게. 2번 보면 실제 계정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이거 실제 계정. 이건 뭐라 하죠? 명목 계정.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실제 계정,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명목 계정이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 4번 보세요. 소모품비 계정에 돼 있다. 예, 소모품비 차변에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비용 처리돼 있죠. 그죠? 예. 소모자산이 36,000원이다. 그랬습니다. 소비 계정에 12만 4천 돼 있고 기말 시점에 소비자산이 36,000원이라면 수정 분괴로서 그랬죠. 그러면은 소모품비 돼 있으니까 이걸 수정 분괴할 때는 소모품비 소모품 이렇게 이게 제 얼마 남아 있다 36,000원 남아 있잖아. 얼마 36,000원 남아 있죠, 그죠? 이게 얼마 원래 얼마죠? 12만 4천원이죠. 맞는 거 2번. 36,000원만큼 자산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소비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맞네, 그죠? 2번 정답. 항상 반대로 우리가 보험료면은 뭐라 하죠? 보험료 비용 처리했으면은 뭐라 하고 그렇죠? 선급 보험료. 선급 보험료는 뭐라 한다? 보험료, 그죠? 고 6번 한번 보세요. 한국 아파트단지는 화재 보험료 그냥 현금 지급했다. 보험료를 해결처리. 이걸 해야 돼. 보험료를 했으니까 뭐라 한다? 선급보험료. 알겠죠? 응? 그래서, 그러면은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죠? 5월 1일 날, 내년 4월 말까지. 오늘이 언제죠? 12월 말이잖아.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험료를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예, 선급보험료 대비는 뭐예요? 보험해야 되잖아. 그죠? 미리 준건 이거잖아. 오늘 현재 선급보험료니까. 그럼 여기 몇 개월이죠? 5월 달부터 하니까 8개월이고 여기 4개월이죠. 요 4개월 분치면 여기만 되잖아. 그죠? 그거 보면은 1년에 96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8만 원이잖아. 그죠? 4개월은 얼마죠? 32만 원이죠. 예. 이건 앞부분에 있는 너무 쉬운 문제들이니까 조금 제가 중복되는 걸 빼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7번.
6개월분 임차료 9만 원 지급하고 다 같이 분기했다. 수전 분기 물었죠, 그죠? 그거 보면은 성급이 돼 있죠. 성급 임차료는 뭐 임차료,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성급 임차료 하면 되죠. 임차료는 지급한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 11월 1일에 지급했습니다. 11월 1일에 6개월분 지급했죠, 그죠? 언제까지? 11월, 12월, 내년 4월 말까지겠네. 오늘 12월 말이잖아, 그죠? 두 달치 임차료 지급한 거. 비용 두 달분. 그럼 1년에, 6개월에 9만, 6, 9만 원이면 한 달에 15,000원, 두 달에 얼마? 3만 원이죠. 항상 반대로, 예, 거래 주신다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넘기세요. 넘어가서, 뭐, 기초 문제니까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잖아. 요 문제 아까 우리가 요거죠. 14번 문제고. 예. 그리고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문제. 회계 감사 네 가지. 적정 의견, 그죠?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알겠죠? 그게. 예. 근데 18번 보면은 감사 의견 중에서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 감사에 제한이 있었다 하면 의견 거절입니다. 즉 말이죠. 제한이 있었다는 것은 감사를 할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피감사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감사 자료도 주지 않고 이래서 감사의 제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의견 거절입니다. 예. 19번 문제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세요. 예, 이거는 다 기출 문제니까 19번 문제는 요 문제 똑같은 거잖아, 그죠? 유상증자 플러스 알겠죠? 22번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거.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있죠, 그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보수주의. 24번은 보수주의 나와서 보수주의 이익을 적게 하는 거. 알죠? 이익을 적게. 그래 이제 보수주의 회계 처리가 아닌 거 물었을 때는 그 찾을 때 아닌 거 우리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보수주의 나왔다 하면은 이익이 적은 쪽이잖아, 그죠? 요거 아닌 거 비교적인 경우에 발생주의, 발생 기준을 하기도 하고, 요게 대표적인 뭐죠? 바로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알겠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오죠. 이건 발생주의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요걸 찾으라. 요거 찾으라. 없으면은 이걸 이제 비교해 봐야 되죠. 이익이 적은 쪽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딱 보니까 5번 보이잖아, 그죠?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재무보고 개념 체계. 이건 뭐 여러분들, 그죠? 요거는 꼭 기본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건 이제 문제 보는 것보다는 기본서를 한번 보는 게 낫습니다. 예. 재무회계, 개념체계하고 재무제표 표시, 그 다음에 예, 여기 있잖아, 그죠? 재무회계 개념체계 하면은 이제 정부의 특성,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재무제 표시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표시 방법, 그죠? 일관성, 일반 원칙 있잖아, 그죠? 뭐, 예를 들면, 일관성 지키라, 이런 거죠. 계속, 한 가지 보면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한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뭐, 말하면 자산과 부채, 수익의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기본서 요걸 한번 읽어보는 게 오히려 도움됩니다. 문제 보는 것보다는 문제는 그냥 그 중에서 그 글자를 살짝 틀리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답 찾으라 하는 거고 알겠죠? 꼭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에 시험 보기 여기 요 이론 문제 요서 나오니까
개념 체계하고 점에 표시하고 작성 1번 원칙 있지 않습니까? 8가지 나오죠, 그죠? 그런 거는 이런 게좀 이래 한번 책을 한번 이래 한번 정리해 보는 게 낫습니다. 예, 교재본을 보다는 문제 참고를 한번 보시고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있죠, 그죠? 그거 보면 뭐 질적 특성이 나오죠.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말만 중간에 살짝 바꿔버리죠, 그죠? 예. 그리고 뒤로 좀 넘겨 보세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역 특성하고 그 다음에 예. 요 조금 이제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은 거기 보면은 뭐 47번 같은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잖아, 그죠? 손익계산서에 표시돼서 없는 거 그랬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니까 수입이 아닌 거 선수익은 부채를 하는 건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48번은 자산 증가를 시키며 동시에 수익 발생. 이건 분기해보면 다알수 있잖아, 그죠?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 다음에 49번 같은 문제는 미지급 임차료 계정잔액 1,500원인데 임차료에 다음 같다. 예, 현금 지급한 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예, 지급한 현금 물었네,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 임차료가 12,000 지급됐죠, 그죠? 또 2001년 초에 미임차료 1,500원 여기 없어졌으니까 이거 돈 지급됐겠네. 초에 지급됐고 그다음에 실제 지급된 게 12,000 나갔고 선급 임차료 미 지급됐죠, 그죠? 이만큼 다 지급됐잖아. 13,800원 지급됐다. 잔액 50원 보세요.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거. 수입 비용은 이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예, 이거는 명목 계정이라 합니다. 그 자산 부지 자본이 이월 되잖아, 그죠? 그게 실제 계정이라 하는 거고. 알겠죠, 그죠? 그리고 51번 문제에서 마무리, 요번에 또 똑같이 문제, 요런 문제 나왔네, 그죠? 여기서 보세요. 기초 자산은 11만 원이고, 기말 자산은 15만 원이고, 기말에 부채가 6만 원이고, 현금 배당 만 원이다. 당연히 3만 원이다. 이때 묻는, 요거 물어보네. 요거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그러면 이건 모르잖아. 구할 수 없잖아, 그죠? 이건 구할 수 있겠네. 9만 원이다. 보세요. 이 9만 원에서 지금 이걸 빼야 되잖아. 9만 원에서 마이너스 X죠. 빼는데 그거 보면 지금 현금 배당이 많이 있다, 그죠? 또 정적이 있었네. 2만 5천 원. 이래서 빼고 요거 나왔잖아.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은 요 갈로가 이 갈로가 얼마죠? 6만 원 되잖아, 그죠? 9만 원에서 6만 원이면 3만 나오잖아. 여기 6만 원에 난 거는 여기 얼마죠? 요 수요 빼고 더한 선이 여기 15,000 나오잖아, 그죠? 여기 얼마? 45,000 되겠네. X는 45,000 아닙니까? 아, 맞네, 그죠? 예. 요게 지금 우리가 45,000 구했죠. 요게 45,000입니다. 45,000. 그럼 요게 답이 얼마고요? 65,000. 요거 묻잖아요. 묻는 게, 그죠?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예, 다요 이제 기출 문제 부분을 끝내고 작년에 그 시험 봤던 게 있죠. 작년 기출 문제 그걸 제가 또 다음 시간 될지 하여튼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뭐곧 아마 풀이해 드릴 겁니다. 예, 작년 기출 문제 아시겠죠? 그렇게 작년에 바로 2000년 시험 문제 40문제 있죠. 그 40문제를 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 풀어보시고 제가 또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 풀이해 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일단 기출 문제까지 이제 진도 부분으로 끝내고
여러분들이 또 남았는 게 뭐냐면 이제 동영 모의고사. 동형하는 거는 이제 형태가 같다 그죠? 실전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받아보는 문제하고 그 문제 모양, 유형, 그것도 말하면 요래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그 문제입니다. 문제는 좀 다르겠죠, 그죠? 실제와 똑같은 이제 그 형태의 문제를 그 풀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여러분들 출력해서 풀어보시고 나면은 여기는 뭐 해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강의해 드립니다. 여기도 또 여기에 대한 이제 풀이 강의.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모여서 보시고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하셔야 돼요. 시간. 왜냐하면은 이제 민법 따로잖아, 그죠? 민법은 따로고 시설하고 회계가 한 묶음 될 겁니다. 그죠? 시설하고 회계니까 시설에서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시설 회계 이게 이제 50분씩이니까 100분 주겠죠, 그죠? 100분. 100분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회계에 70분 투자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30분 이하 돼야 돼요. 시설에서는 빨리 읽고 빨리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시간 좀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리 계산을 빨리 하는 분이라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또 풀어야 되니까 이거 시간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는 문제 그죠? 아는 문제도 못 푸는 그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면 얼마나 그것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최소한 줄여야 돼. 이거는 시간을 갖다가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알겠죠? 30분 이하로. 이거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답 체킹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5분 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체킹하는 거는 한 5분 하면 되죠, 뭐. 넘자 10분 들어도 되고. 아무튼 요 시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시간 알겠죠? 회계 시험 배분을 많이 해야 돼. 요 시간 시설에서 시간을 갖다가 뺏기면 큰일 납니다. 시설 풀다가 시간을 갖다가 그 생각하다 보면 시간 그 시간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0분, 50분 잡으면 큰일 나요. 요 시간 못 풉니다. 회계에서. 알겠죠? 그럼 무조건 실패합니다. 요 시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시설에서. 빠르고 빨리 답을 찾고 모르는 건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찍으려고 하고. 여기서 해요. 회계 시간을 제일 걸리기 때문에 시간 배정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줄여야 돼요. 시간 줄이고 이 시간 늘리는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요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무리.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하실 때요 동영 모의고사는 실전하고 똑같다 생각하시고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채점 한번 해보시고 예? 해보시고 또 제가 또 풀이 강의해드릴 거고 알겠죠? 요래서 또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상 문제잖아, 그죠? 예상 문제하고 요 끝나고 나서 기출 문제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기출 문제보다는. 그렇지만 여기서 점수가 그래도 적어도 과락은 매내야 되죠. 동형 모의고사에서 40분 이상 나온다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전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 점수가 훨씬 쉽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가 연습하는 모든 문제들은 좀 어렵습니다, 예,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요 동영 모의고사, 요거는 우리가 바로 다음 주에 동영 모의고사를 제가 고또 풀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동영 모의고사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재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민법에서 50분이죠, 그죠? 민법 50분하고 시설과 회계 100분인데.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돼. 시계 딱 두시고, 시계 보시면서 실전하고 똑같이 두번 문제 시험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나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딱 파악하고,
실망하시면 안 되고, 예, 그 어느 정도 내 실력을 가늠한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만 회계 원리는 자 다시 복기해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게 핵심이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핵심이고, 부록하면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재무제표. 그런 게 원가 회계인데, 자산 부분에서 시험에 50% 나와요. 50% 자산. 그 자산에서도 특히 건물, 유형 자산과 상품 재고 자산. 알겠죠? 유형 자산과 재고 자산 부분에서 그게 많이 나오죠. 유형과 재고 자산. 하여튼 자산 부분에서 50%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 부분에서. 알겠죠? 이론 부분 나오는데, 이론은 요거. 개념 체계와 표시, 작성 일반 원칙,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고, 알겠죠? 이론 문제는. 또 제가 지난번에 이론 문제 드린 거 아시죠? 63문제. 가지고 계시죠? 그죠? 이론 문제, 그 문제하고 정답하고 해설 다 있을 겁니다. 그 이론 문제, 그거 한번 정리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거 정리하시고. 또꼭 요거는 기본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되고. 예. 뭐, 또요 정도 해서 제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동형 모의고사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곧 풀이해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기출 문제 풀이해 드릴 겁니다. 이래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